지금 다 왔어. 다 오면 이렇게 카톡 왔네. 귀엽게 잘 나올 것 같아 보니까. 나 귀엽다는 말을 돌려서 잘 말하네. 그러게 핵이 그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반에 지금 전화 왔네. 부재중이 왔네. 문이 안 열려. 문 열어달라는데? 어? 여기 문? 비밀번호를 알려줘. 내가 열어? 내가 열어? 야, 왕구차. 왕구차. 북한에서 와서. 뭐 자꾸 다와간대. 자, 갔다 올게. 이거 뭐야? 그게 라떼. 아, 요게 요거는 뭐 접시에다 달까? 이게 진짜 맛있잖아. 나 친구였다. 상혁이 얘 하면은 같이 맛집 이렇게. 네, 맛집. 코 한번 탁 닦고 맛집 이렇게. 상혁이 얘. 난 반갑습니다. 코코볼 여러분 할 거야. 자, 찐 맛집. 자, 할게. 자, 둘, 셋. 안녕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상혁이다. 상혁이 얘. 찐 맛집. 여러분 오늘은 사양의 찐 맛집 대전 편인데요. 왜? 왜 이렇게 기분 좋아? 왜? 대전 편이고 바로 그 집 떡볶이를 촬영을 왔는데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코자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밤토리입니다. 네. 아무튼 기분 좋게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코코볼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코코볼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대전 바로 그 집 준비했습니다. 김밥이랑 튀김 순대, 쫄볶이, 떡볶이, 그리고 피카츄까지 다 준비했고요.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제가 샀습니다. 우리 혜기가 얘가 샀지. 5만 원. 진짜로? 굉장히 비싸네. 4만 원 후반대. 자, 저도 이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요게 모든 튀김이고요. 모든 튀김에는 고구마 튀김, 식빵 튀김, 김말이, 새우 튀김, 만두 튀김, 오징어 튀김, 야채 튀김 있고요. 요거는 바로 그 집 그냥 기본 김밥입니다. 순대만 준비했고요. 요거는 쫄볶이인데 일반적으로 쫄볶이는 떡이랑 막 같이 들잖아요. 근데 여기는 소스, 떡볶이 소스랑 그냥 면만 들어있어요. 라볶이고요. 요거는 김말이 두 개랑 떡볶이 2인분. 어묵국물이고요. 요거는 따로 김말이만 요렇게 절여가지고 파는 건데 요게 또 기가 막힙니다. 요거랑 그리고 피카츄 두 개 준비했습니다. 인사다. 나는 그냥 잘 먹겠습니다. 하면. 먹어. 나는 그냥 먹자. 많이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으면 되나요? 먹으면 되나요, 대장님? 그리고 오늘 저희 옷은 우리 밤토리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이야, 이거 살아있네요. 너무 예뻐. 따뜻해. 진짜 따뜻하지? 너무 따뜻하고. 자, 먹읍시다. 먹으면서 말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주인공 먼저 한번 들어가줘야지 또. 편하게 드세요. 두 마리 먹어야지. 나도 이거. 바로 그 집 떡볶이가 분유 맛이랑 아이스크림 맛 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. 맛있네. 쌀떡. 거짓말. 너무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어. 아니, 맛있어. 떡볶이. 방금 이거 싫어하거든요. 아, 떡볶이. 5분 전 이거 싫다고. 아, 뭔지. 그냥 먹는 거지. 저랑 코즈님은 이 떡볶이를 처음 먹는 날 둘이 같이 처음 먹었어요. 근데 그날 둘이서 우와 이러면서 먹었는데 맞아 반해가지고 맛있네. 뭐돼? 먹어야지. 이게 진짜예요. 떡볶이보다 그때 우리 라면에 와 사장님께서는 근데 라면보다 이 쫄면을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. 아 진짜로? 잡아줘야지 좋대. 우와 면치기. 야 부담된대. 식관
와. 오, 야, 잘 친다. 오, 진짜 고르기 없이 역시. 야, 진짜 맛있다. 김밥이랑 같이. 이게 맛있어? 맛있는데? 야, 이거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나는 라면이 낫네. 훨씬 더 이거 소스를 많이 머금고 있네. 와. 이게 되게 느끼하거든요? 느끼한 거 잘 먹잖아. 난 느끼한 거 너무 좋아해. 그래서 맛있나 봐. 저는 애인 맛이라서 그래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 게 매콤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이게 달달하면서 느끼하거든요. 저희는 이제 다 각자 집에서 혼자 일을 하니까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끔 술 한잔 먹고 욕하는 게 회식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우리도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만에 보는 거야? 이거. 나도 라면이 더 맛있다. 잘 먹어. 잘 먹네. 이게 꾸덕한 느낌은 배떡 로제랑 비슷한데 맛 자체는 확실히 달라요. 진짜. 근데 배떡 먹어봤지? 어떤 거 같아? 뭐가 맛있어? 둘 중에? 이게 매콤한 걸랑 좋아하면 배떡. 근데 이 달달함을 좋아하는 이거. 나는 난 걸 좋아하는데도 배떡이 훨씬 맛있어. 아 진짜? 아 요즘에 그냥 로제에 완전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. 근데 삼척 분식은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니더라. 안 먹어봤어. 배떡 짱이야. 이런 거랑 아예 다르지? 배떡 진짜 맛있더라. 좀 전 먹어봤나? 니 먹어봤나? 난 라면 더 맛있어. 한번 먹어본 것 같아. 왜? 한 번만 먹어봐. 어우 더워. 우와 다 먹었어? 와. 또 이거 축스 피카츄에 대한 또 추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먹어보고.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불멍구리에서. 맞아. 이건 300원이었어 나는. 아 옛날에? 그래서 집에 엄마 안 계실 때 밥 반찬으로 이거 두 개서 왔었어. 600원이랑 밥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. 맞아. 그거랑 막 한 떡꼬치 프랑크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. 유튜버다 유튜버. 아, 여기 볼 때 근데 나도 신기해 가끔.
잘 먹네, 젓드가. 맛있다. 물 드시면 될까? 자. 고마워. 아, 그래? 아, 근데 진짜 대전까지 와줘가지고 참 너무 고맙네. 오빠 보러 온 건 아니고 이건 아, 보러 아, 20살에 가야지. 근데 김밥이 되게 터지네. 내가 봤을 때 니가 젓가락질 못해. 그러니까 아, 젓가락 굉장히 못하네. 아, 들켰다. 오빠 젓가락 가야지. 오빠 알려줘? 젓가락질? 아니 20살에 가야지. 진짜 나중에 젓가락 잘 못해. 오빠 빼고 우리 다 못하네. 원래 이거 오뎅이에요. 두 개 아니요? 하나 어디 갔어, 여태야? 응? 여기 뭐 보래. 와, 금방 끝나네. 반응이 좋으면은 한 편 더 찍어 보겠습니다. 다음 메뉴를 알려주시면 그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에 근데 맛집 많아. 또 뭐 있어? 아 나는 그때 보리밥도 괜찮아. 아니더라. 보리밥이라고 있어. 나 먹었어? 너는 안 먹었어. 보리밥은 진짜 맛있어. 무슨 산 근처였나 거기? 보문산 그 사거리 있고 그쪽에. 그 밑에 족발이랑 아. 비빔밥을 보리밥으로 파는 게 있는데. 여기서 되게 멀더라고. 그래서 내가 배가 진짜 고파가지고 기아는 찌찡거렸었어. 와인이 뭔데 가면서 한참 가는 거야. 가깝다 가깝다 가면서 끝이 안 나. 아니 가까워 가까운데 차가 많이 밀렸던 거야.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무데나 가지 왜 이런 데 와서. 근데 먹자마자 다 풀렸어. 아 진짜 너무 맛있어. 어 너무 맛있어. 맛있었어. 거기도 있고 굉장히 많아. 다음에 안 듣고 갔어? 너? 그러게 다음에 한번 가자. 가자. 순대 없어, 근데? 응? 순대. 근데 다 먹었어, 내가 마지막 한 개. 김밥 먹어. 나는 그냥 젓가락질 못 해가지고 좀. 아, 아. 아니, 젓가락질 못 한. 거의 뭐, 보리, 비빔밥이네, 거의? 비벼서 먹어. 비벼 일부러. 큰거리, 큰거리. 비벼 비벼. 원래 그 소스만 비벼 먹는 거.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. 누군가한테 들었다 이거. 누가 그렇게 먹으래 이거? 맛있을 때 이렇게 먹으면? 어. 야. 야 그거 안 달아? 달지. 그래서 맛있지. 기가 막히죠. 맞아 달달한 맛에 먹잖아. 이게 약간 뭐랄까 그 밀가루 있잖아 전분 이런 맛이 이 식감이. 뭔가 아쉽다. 아쉬워? 야, 니는 라면 몇 개 먹으시는 거? 나? 내가 면을 잘 안 먹어서 방송에서는 다섯 개씩 먹지? 다섯 개? 근데 다섯 개가 배불러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. 그냥 다섯 개만 끓이지. 맞아 맞아. 근데 열심히 끓이면 일곱 여덟 개 먹겠네. 아, 근데 고기가 최대일 것 같다. 나는 더 못 먹을 것 같아. 나도 물어봐봐. 나는 한 세 개 먹어. 되게 비슷하네. 응 비슷비슷하네. 근데 안 물어봤는데. 아 그러니까 나 질문 좀 해달라고. 아. 난 가끔 돼.